뉴스 1 뉴스 1 이창규 기자 애플의 국내 두 번째 스토어인 애플 스토어 여의도점이 26일 정식 개장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와 평일 오전 시간대라 스토어가 들어선 여의도 IFC몰은 한산했지만 애플 스토어 앞은 개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날 애플 스토어 여의도점은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이들만 입장할 수 있었다. 15분 간격으로 예약을 받았으나 방문자들은 구매하는 시간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머물 수 있었다. 또한 내부 인원 제한도 있어 예약한 이들도 기다려야 했다. 오전 10시 개장과 함께 애플 직원들이 박수를 치고 큰 환호를 보내면서 방문객들을 맞았다. 방문객들은 전담 셀러분의 안내를 받으면서 1대1로 설명을 들었다.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셀러와 방문객 사이에 테이블을 두고 설명이 이루어졌다. 뉴스 1 애플 스토어 여의도점 1호 방문자인 정성현 18씨는 사당동에서 출발해 오전 5시 50분에 도착했다며 친구에게 선물할 맥세이프 케이스를 구매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당동에서 애플 스토어 여의도점까지 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9호선을 타고 오니 바로 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애플 제품만 5개 이용한다는 또 다른 방문자인 A29씨는 직장이 쉬는 날이라 애플 스토어 여의도점 개장을 구경해보고 싶어 대전에서 KTX를 타고 왔다며 8시 40분에 도착하니 7번째로 입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로수길에 있는 애플 스토어는 개장할 때는 방문하지 못했는데 애플 스토어의 개장을 보니 색다른 느낌이다라고 덧붙였다. 자녀와 함께 방문한 B씨는 아이패드를 사기 위해 마포에서 왔다. 9시 30분 도착해 30에서 40분 기다렸다며 가로수길점이 지하도 있고 건물도 더 좋지만 여의도점은 IFC몰에 있어 주차가 편리하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번 여의도점을 시작으로 내년 8월에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영동센터 포인트와 부산 해운대에도 애플 스토어를 내고 한국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일